대격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뭐 자원 채취 면에서도 뭐 앞서고 뭐 APM 뭐 최대 APM 그러니까 모든 유닛 로스트 빼고는 모든 면에서 김태경 선수가 조금씩 앞서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네, 무엇보다도 박연민 선수의 그 어떤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항상 자신이 뭔가 좀 상대와의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원래 자신감 있게 초반에 하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만큼 오히려 좀 끌려다니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였거든요. 결국 그 격차를 맨업할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김태경 선수가 앞서 나왔던 겁니다. 네, 참 여기 그 리버 컨트롤은 정말 좋긴 했는데 네. 이게 그 지금 리버 컨트롤과 그리고 질럿을 섞어준 예, 이 활동 덕분에 이 질럿을 섞어준 선택 덕분에 여기를 뚫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예, 아까 전에 또 한번 대박 들어갔는데 세기 모두 뭐 동시에 태우면서 다 살린 뭐 이런 그림도 정말 좀 요거죠 요거. 예. 복판으로 꽂힌 것 같았는데 결국은 예. 다 살았잖아요 리버가. 정말 리버 활약이 마지막 빛을 발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그 리버를 커버해줄 수 있는 병력 규모가 상당했었고 더군다나 박영민 선수 자신의 본진 쪽에 있던 예, 병력 자체가 너무 우왕좌왕하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했던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숨막혀 죽을 수 없으니까 나갔던 거 아니에요. 네. 셔틀 속업 돈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 아, 이런 그 격언이 생길 만도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네. 그거 진짜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 셔틀이 속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야금야금 본 피해가 많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순간에 셔틀 속업이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거 길을 그리쳤잖아요. 네. 네. 김태경 선수의 리버 도망갔고 잡힐 것 같으니까 내리잖아요. 어쩔 수 그렇죠. 없거든요. 못 도망가거든요. 속도상. 네. 확실히 김태경 선수의 최근 프로토스전에 네, 그런 상승 분위기가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만 안 딱 까봐도 내 리버는 다 죽었고 상대편 리버 세 개 있으니까 결정한 겁니다. 박영민. 그렇죠. 네, 여기서 딱 보고 박영민 선수 진 거 알았죠. 예, 박영민 선수도 뭐 멀티 혹시 있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예, 쿨하게 그냥 지지치고 이상형이 준비하기 낫습니다. 네, 여기 들어간다는 순간에 CG 외치만도 들어가고 다름이 없어요. 자, 박영민을 상대했던 김태경 처음부터 맨업파일럿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데 그 어드밴트 있었는지 모르는 계속 먼저 김태형 쪽에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막 역시 그 거기다가 변수가 많은 어떤 같은 동적전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상대의 어떤 길을 누르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경기 내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뭐 진짜 그 동적전 이거 뭐 딱 뭐 위아래 정면 승부에서 정찰은 정찰 맨업파일럿 맨업 이거 다 이거 신경전 아니에요. 네. 그럼 모든 면에서 김태경 선수가 뭐 압도를 했네요. 예, 박영민 선수가 심지어는 예, 기세라는 측면에서까지 약간 밀려 보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맵을 이제 매수사로 바꿉니다. 가겠습니다. 보죠.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양 선수들의 아 박영민 정말 유경들아 용령한테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좀 만약 진다 하더라도 박영민 다운 플레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반에 심리적으로 상대를 살살살살 마큰 들고 이러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 이득을 바탕으로 승리를 따내는 경기가 정말 많거든요, 박영민 선수인데. 지금 오히려 다시 1경기의 앞부분을 보자면은 김태경의 플레이가 곧 박영민 같았던 네, 이런 면이 있었어요. 네. 상대편이 뭐라면 그걸 대처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어째 공명 도트란 그 별명 얻었겠습니까? 공명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공명입니까? 절대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어쨌거나 찾아온 기회에 자신감을 가지고 네, 공명 토스의 위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경 꺾고 3강 플레이가 가고 거기에서도 살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조진영 측에 박영민 갈 수 있습니다. 믿어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붉은색이에요. 맵은 매주사.
뒤에 맞서는 박영민입니다. 이것입니다. 흰색. 자, 어떤 그 박영민 첫 경기 말씀드린 바와 전벌이 상대편 본진 쪽에서 공격 한번 못해보고 끝났습니다. 셔틀도 그냥 갔다가 그냥 빠지고 뭐 다른 공격 중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말았거든요. 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다가 경기 원텀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박영민. 네, 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어떤 그 초반에 풀업으로 활용한 매너팔려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다시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타전대 첫 번째 경기 잡은 김태경은 한결 여유가 있는 카드의 다양한 카드를 보유할 수 있는 김태경은 어떤 작전을 준비해 왔을지요. 언제 끝날지 저희도 뭐 무한대로 돕니다. 일단 2연승자 나올 때까지요. 3강 분리거든요. 자, 16강 미라클 레볼루션이겠죠. 네, 네. 레볼루션 레볼루션이스트. 네. 참 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자, 이것 그 붉은색 김태경이에요. 경찰병 동시에 도시 쪽으로 갑니다. 허탕 친 거죠. 네. 오. 아, 페이크 마치 2시에서 나온 것처럼. 상대편 본지는 몇 초라도 박용민이 빨리 보겠습니다. 예, 김태경 선수는 계속 세치하는 일꾼을 지금 조절해주는 모습이었죠. 지금도 이제 2기를 채취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전에는 한 기였던 것 같았었는데. 네, 뭐 미세한 조절을 통해서 이제 미네랄과의 어떤 그 균형을 좀 맞추는 것 같고요. 상대편 본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합니다. 언제쯤 필드가 나뉘고 의도하는 바가 갈라질지. 세트스코어 1대0으로 김태경이 앞서 있어요. 3강 플리그는 이미 박성규, 이제 두 명의 테나에 진출해 있고 그 나머지 한 명이 김태경일지 박영민입니다. 지금은 김태경이 네. 유리하고요. 어쨌든 뭐 드래곤 나올 때까지는 저 풀업을 꽤 오래 살릴 수가 있거든요. 뭐 언덕 위쪽에서의 정찰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네, 상대의 태클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의도를 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도요. 네,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이면은 서로 간에 네, 헛돈을 쓴 게 뭐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할 때는 거의 완전 대등한 상황이거든요. 네, 둘 다 뭐 질러 두 개씩 뽑았고. 아, 근데 지금도 박영민 선수는 사업이 약간 늦어요. 다시 돌리네요. 네. 그렇죠. 예, 이제 뭐 두 번째 질러 나오고 거기서 빙빙 돌면서 좀 놀다가 좀 있으면 드래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일꾼들 살리기 위해서 빼고 있는 모습이고. 예, 뭐 간혹은 아예 그 같은 토스전이라고 할지라도 예, 멀티를 오히려 빨리 시도하려는 상대를 예, 뭐 3, 4게이트 사업 드래곤으로 올인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패턴을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태경은 로버틱스를 들어갔었죠? 네, 박영민은 2게이트 늘리는 로버틱스네요. 네. 네. 아, 이게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박영민 선수는 뭐 앞선 경기 때처럼 양 선수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지금은. 오. 자, 김태경은 첫 번째 경기 기가 막힌 셔틀 플레이로 경기를 잡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있습니다, 김태경. 네. 남 선수가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좀 더 빨랐는데 똑같이 맞춰 나가는 모습이네요, 박영민 선수도. 네, 오늘 김태경 선수는 물론 뭐 파일럿을 지으면서 비벼서 올라갈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냥 그냥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예, 미네랄을 제거를 해뒀고 자신의 뒷길로 올라오는 그렇죠 여기 앞에. 근데 박영민 선수는 그건 아직 안 해놨어요. 아, 하나만 또 없애놨네요. 소수 병력 일단 전진 중앙까지 박영민입니다. 아래쪽에서
네, 뭐 옵저버터리까지 위쪽 언덕에 지어놓는 건 확실히 김태경 선수가 자신의 진영에 어떤 시야를 넓게 밝혀놓음으로 인해서 네, 혹시나 모르는 셔틀 플레이에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아주 넓게 쓰네요 지금. 네. 특히 뒤쪽까지 계속 네. 시야를 밝혀놓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뭐 미니만 보시면은 김태훈 선수가 거의 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다 할 수 있게끔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뭐 맵의 뭐 기본적인 생김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박영민 선수의 진출로 쪽으로 김태경 선수의 어떤 그 도넛 형태의 언덕이 이런 있는 형태라 갖고 지금과 같이 서로의 위치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박영민 선수 네. 쪽에서는 조이기를 조심해야 되고 김태경 선수 쪽에서는 네. 드랍을 조심해야 되고 예, 종족 불문하고 그렇죠. 지금 비슷하게 출발하던 상황에서 이제 갈리죠. 예, 박영민 선수는 멀티 쪽에 돈을 썼고 김태경 선수는 리버 쪽에 돈을 썼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박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옵저버를 통해서 상대의 셔틀 움직임만 캐치를 하면은 막아냈을 경우에는 어쨌든 뭐 박영민 선수는 멀티가 빠르니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켜만 해도 앞마당 가져가서 돌릴 수만 있으면 네. 그럼 이게 보라면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시 쪽이 번지는 경우에는 상대의 조이기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림에 이제 제일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리버를 확보하게 되면은 일단 동선상으로는 즉 일감으로는 네. 예, 이걸로 견제를 들어가기보다는 예, 내 병력하고 네. 합쳐가지고 강행 돌파를 한번 시도하는 게 그림이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뭐 정면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상대의 어떤 그 멀티가 빠르다는 이점 때문에 네, 뭐. 병력이 조합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김태훈 선수는 자 리버면 화력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그것도 상쇄돼요. 네, 어쨌거나 그 전에 장면 들어갑니까? 박영민 선수는 리버가 없기 때문에 네. 순수 병력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리버가, 셔틀 잡는 게 커요. 리버가 최대한 어때 네, 셔틀 제일 많이 네. 빠졌고요. 셔틀만 잡아내면 박영민 선수 이 경기 잡을 네. 수 있어요. 셔틀 HP가 너무 많이 빠졌어. 리버가 리버를 주네요. 시켜를 한 발밖에 네, 못 썼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리버가 나왔고요. 그럼 빨리 정해서 리버 프로브까지 프로브까지 나와야죠. 리버 쏴야죠. 네, 리버가 지금 빨려 이제 프로브 발사 아 박영민 저 리버 뭡니까? 아니 이거는 볼드 나와 있어요. 맞고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이거 뚫렸거든요. 아 이게 본인도 아 이거 박영민 선수 네, 물론, 본인 입장에서 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예 네, 지금 리버가 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리버가 최대한 이거는 그 타이밍에 프로브까지 같이 나왔어야 했어요. 셔틀 잡는 순간 스플래시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렇죠. 프로브까지 같이 나왔으면 이거 막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박영민 선수는 어떤 리버 컨트롤을 좀 더 주력을 했던 모양인데 리버가 말을 안 듣기도 했고 네, 리버로 우클릭을 그 드래곤 우클릭을 한 상황에서 스캐럽이 찾는 데도 불구하고 리버가 기어가는 이런 그 버그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살짝 걸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그림은 리버가 정말 환상 컨트롤이 돼갖고 두 발 정도를 쏴서 드래곤 세 기 정도를 잡아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밀리는 그림입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 고비 딱 안마당 가져가면 그거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게 또 때라 상대편 선림으로 잡았어야 돼요. 네, 아 정말 이번 경기에서는 글쎄 왠지 박영민 선수 어깨가 처져 보이고 그런 느낌이 지금 경기 속에서도 어떤 그 사소한 실수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예전의 대처가 아닌 모습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투 스타리그 12강 와일드카드전 12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고요. 16강에 진출하기 위한 와일드카드전이었었는데 12강 옆에 보정규정에서 경기를 치렀고 이제 6강까지 경기를 끝냈습니다. 3강 플레이도 3명이 확정이 됐어요. 네, 뭐 박성균 선수와 네, 그리고 지금 그 방금 경기를 끝낸 김태경 선수 그리고 프로토스만 네, 두 명을 각각 2대 0으로 셧아웃 시킨 이재호 선수. 아, 지금 보면은 일단 얼핏 느껴지는 최고의 기세는 이재호 김태경 쪽이네요. 박성균 선수도 물론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잠시 후에 전화 말씀 보내드리고 3강 플레이그 갈 텐데요. 그 전에 대진과 함께 맵 순서. 그 중간에 프로토스 같은 정도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맵 순서도 중요한데 정해지는 데고 그것을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쉬는 시간 저희 입장에서 쉬는 시간이고 네. 여기 시청자 입장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네. 잠깐 이제 뭐 이렇게 천안한 네. 말씀 보시는 시간 드리도록 네, 물론 하겠습니다. 물론 재미난 경기를 보는 것은 노는 것이고 그거 자체로 쉬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네. 내가 정말 열렬히 응원하는 선수의 경기를 막 에너지를 다해서 조금이라도 나의 이 마음이 전달돼서 이 선수가 이기는데 진짜 0.0000 나노 뭐 그램이라도 도움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면
얘도 힘듭니다. 네. 힘든 거예요. 진짜 응원하는 선수 막 열렬히 응원하면 그 힘들어요. 네. 네. 그 응원의 그 기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아, 현재 그 맵과 함께 아, 대진을 이렇게 좀 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시죠. 네, 아까 박성균, 이재호, 김태균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맵 순서 네. 나왔어. 오, 맵 순서가 똑같네요. 타레드물바트 맵스타 왕의 귀환. 그러면 이제 박성균 대 이재호를 먼저 하고 그 승자가 김태경 선수하고 네. 붙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무래도 박성균, 이재호. 네. 네, 김태경 선수가 또 방금 경기를 마쳤었기 때문에 뭐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두 명의 세 명 선수 중에 이선 그러니까 두 번 승리한 선수가 먼저 나올 때까지 도는 건데 타레드물바트 맵스타 왕의 귀환. 다시 한번 추첨했는데 공교롭게 그렇죠. 그대로 맵 네. 순서가 나왔어요. 김태경 선수가 가장 최근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예, 순수하게 이제 뭐 쉬는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네. 그냥 투표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박성균과 이재호가 먼저 경기를 해서 승자를 가리고 그 선수가 김태형 선수 경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이기면 그냥 두 경기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계속 물고 물리면 또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1승 1패를 계속 돌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뭐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뭐. 네. 바투 스타리그 이제 3강 분리그까지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과연 세 명 선수 중에 누가 16번째 바투 스타리그가 될 것인지 잠시 후에 전화를 보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